자, 여러분, 제가 1번 타자인 관계로 빠른 속도로 정답을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정답 2번이고, 2번의 정답 3번이고, 3번의 정답 2번이고, 4번의 정답 1번이고, 5번의 정답 2번, 6번의 정답 4번, 7번의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8번의 정답 1번, 9번의 정답 3번, 그 다음에 10번의 정답 4번, 11번의 정답 4번, 12번의 정답 3번, 13번의 정답 1번. 자, 그 다음에 14번의 정답 4번, 15번의 정답 1번, 16번의 정답 3번, 17번의 정답 2번, 18번의 정답 1번, 19번의 정답 1번, 20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지난주 6월 1일 날 수업했을 때 뭐 만점자도 꽤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95점, 90점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자, 이 정도면 뭐 한 80점, 85점 정도만 맞으시면 큰 문제는 없겠다. 뭐 여기다가 이제 작년 지방직 난이도 수준이거나 아마 그거보다 한 5점 더 어렵거나 뭐 그런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걸로 80점, 85점 정도 맞으시면 사실 뭐 한국사가 큰 문제는 아닌 걸로, 알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 1번, 2번. 뭐 1번, 2번 뭐 좀 많이 틀리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13번 많이 틀리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 문제를 그 설계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킬러 문제는 17번이에요. 17번인데 다른 거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정답률이 조금 낮은 것 같아. 자, 갑니다. 1번 문제 갑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시험지 어디 갔어? 자, 1번 문제 보시면 가는 어디입니까? 사만 중에서도 이제 변한. 그다음 이제 나는 뭡니까? 사료 자체는 이제 발해죠, 발해. 발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번이 정답인데 1번을 답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 아니, 정치적 지배자와 지배자가 정치와 제사를 같이 주관을 하면 그게 재정일치 사이라는 얘기인데 이 사만은 우리가 확실히 정치와 제사, 정치와 종교가 자, 상당히 좀 이렇게 영역 분리가 된 그런 사회로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재정분리라고 하는 단어는 졸라 애우면서 사만하면 뭐 잠꼬대로도 재정분리 시발 막 다 애우면서 이 문장을 보면서 재정분리라고 하는 것을 못 떠올리는 거죠. 아, 이게 놀랍고 신비한. 이게 너무 암기 위주의 공부의 어떤 폐해라고 할까. 자, 1번 문제 틀리신 분들은 진짜 실수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갑니다. 자, 2번 문제는 이 비슷한 문제를 제가 360에서만 한 두 번 정도 냈어요. 지난 5개월 동안 360 모의고사를 할 때도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제가 최소한 두 번 정도 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일 빠른 건 뭐죠? 자, 제가 항상 명심하라 그랬죠. 이 조선 전기에 조선 초기에 그 관악파 사대부를 대표하는 인물이 정도전, 권근, 뭐 조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권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권근. 권근. 알겠죠? 이 권근이 쓴 게 이제 동국사략이에요. 동국사략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 권근의 아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권제라 그랬죠. 이 사람이 쓴 게 바로 동국세년가예요. 그 다음에 이 권제의 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있죠. 그렇죠. 이제 계유정난에서 세조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권람이라고 있습니다. 이 권람이 쓴 게 응제시주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서브노트 같은 데 손글씨로 제가 써놓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아들과 아버지와 또 아들. 알겠죠? 자, 그러면 요 사람이 활동했을 때는 태종 때고, 그 다음에 요 사람이 활동했을 때는 세종 때고, 권람이 활동했을 때는 권람은 세조를 도왔고, 알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다가 지금 제일 빠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가로 가는 거죠. 이 고려사 편찬은 고려사나 고려사절의 편찬은 세종이 지시하신 건데 세종께서 이것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 세종 돌아가신 바로 자 뭡니까 그 이듬해 자 문종 때 이 고려사절이요 고려사가 완성됐죠. 그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서거정이 동국통감이 이게 성종 때고
그다음에 이 서거정의 동국통과는 워낙 방대한 통감류 저서라 이걸 축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게 자 유희령의 중종 때 유희령의 표제 음주 동국 사략이라고 그랬어. 박상의 동국 사략도 그런 책이죠. 알겠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무식하게 외울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이야기한 그 스토리,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런 스토리를 좀 기억하시면 쉽게 순서나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다 교과서에 있는데 교과서에 없는 게 다와 라야. 이건 근데 공시용이지. 다는 공시 기출 두 번 됐어. 라도 두 번 됐어. 자, 너희들 잘 생각해봐. 다가 처음에 등장한 건 2016년 기상직 7급에 처음 등장했어. 그 다음에 이듬해 9급에 등장한 표현이야. 그 다음에 라를 보라고. 라는 처음에 언제 등장했어? 2017년 서울시 9급에 처음 등장했어. 그리고 나서 곧바로 몇 달 뒤에 또 등장했지. 자, 우리 공시에 각각 두 번씩 등장한 단어야. 이 정도면 이게 보통은 아니거든. 알겠죠? 선생님, 저 다와 라 지금 처음 보는데요. 이거 위장공시 생길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내년에 우리 또 만나요. 이럴 가능성 꽤 있습니다. 제가 아까 녹화되기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제 수업을 듣지 말고 다른 데 가세요. 저 부담스럽습니다. 자, 2번 문제 이 정도는 해결하셔야 됩니다. 진짜. 자, 그 다음에 간다. 3번 문제 갑니다.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전문 분야죠. 정답률 좋습니다. 정답률 78%입니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 2번은 문장으로 봤을 때 이건 399년과 400년의 태왕의 그 신라 출병 요거와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 가로 가야 되겠죠. 그것까지는 좋아.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4번 문제 정답률이 조금 낮아요. 60%가 안 돼. 자, 동그라미 1번 미국 수집령 저는 수업 시간에 거의 안 다뤘어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정답될 게 1번밖에 없는 거죠. 삼미증식계에 관한 설명이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이 맞습니다. 이게. 자, 동그라미 4번. 여러분 삼미증식계에서 이거 가지고 맨날 장난치잖아요. 실제로 가난한 소농민들이나 소작농민들은 삼미증식계 과정에서 그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수탈이에요. 하지만 자 여러분 알잖아. 인촌 그 고려대 김성수 일가 동아일보 그다음에 그리고 삼양그룹 자 그 김인수 그 집이 다 뭐예요? 전라북도의 그 자 뭡니까 호남의 대지주란 말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삼미증식계 과정에서 자 호남의 지주나 그다음에 쌀상인들은 큰 이득을 받죠. 이 과정에서 큰 이득을 받습니다. 알겠죠? 동그라미 4번 맞는 얘기죠. 동그라미 3번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이중적 수탈 구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삼미증식계 선생님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에서 쌀을 사갔는데 선생님 왜 수탈이라고 합니까? 너무 그거 저기 뭐야 피의식 아닙니까? 수탈적 측면이 분명히 이러지런 부분이 있죠. 이 동그라미 3번도 수탈적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 않나요? 아니 일본이 1934년에 삼미증식계획을 중단하는데 졸라게 많이 수탈해서 너무 미안해서 중단한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이 농업공황 때문에 그런 거라고. 자국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선에서 이 쌀을 가져가는 정책을 자 뭡니까 중단하게 된다고. 자 그렇다면 동그라미 1번에 이 미국 수집령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정답으로 의심되는데 이 새끼는 뭐냐? 이건 미군정이 안 좋지. 이번 기회에 슬쩍 좀 들어두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죠. 쌀의 공출이나 배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언제라고? 그렇죠. 일제 말기야. 1942년, 3년, 4년 요때 상황이야. 태평양 전쟁기 그때 상황이라고. 근데 그럴 가능성이 99%고 1% 예외가 있어. 미군정도 그런 걸 했어. 그러니까 미군정이 사실 우리 조선 사정을 우리 조선반도 사정을 잘 몰랐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껄떡수를 엄청 뒀어. 그래서 이제 당시에 뭡니까? 이게 해방 이후에 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9월 총파업이니 뭐 그다음에 10월 대구 폭동이니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 중에서 이 미군정의 어떤 자 뭡니까 이게 경제 조치들이 너무 얼처구니가 없어서 이걸로 인한 뭡니까 이게 그 서민들 이 조선 민중들의 어떤 불만이 이제 막 그게 달했죠. 이런 거 관련이 있다고. 이게 미국 수집령이 그런 거예요. 당시 이제 미국 수집령을 자 1946년에 미군정이 공포를 해서 자 이런 뭡니까 이 쌀을 통제하려고 하자. 자 뭡니까 이게 쌀을 통제하려고 하자 이게 오히려 뭡니까 쌀값의 폭등을 나오면서 이제 이 민중 경제에 직격탄을 날린 거죠. 뭐 이런 게 이제 미군정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살짝 좀 들어보시면 좋겠다. 근데 이 문제는 어쨌든 자 우리가 내가 이런 문제 왜 내겠어? 당신 수업에서도 강조도 안 했으면서 이거 왜 내냐고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니까. 20문제 중에서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 17문제, 18문제는 분명히 기출재탕이야. 근데 한두 문제, 많으면 세 문제까지도 그럴 수 있어. 선택지 1, 2, 3, 4번 네 개 중에서 하나 정도는 좀 이상한 거, 지금까지 거의 안 들어봤던 거, 기출문제집에 거의 없던 게 이렇게 툭툭 들어갈 수 있어. 합리적으로 정답 찾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5번 문제. 야, 5번 문제 틀린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 탐구자료 굉장히 유명한 탐구자료지. 우리나라의 글은 한당의 글도 아니고 송원의 글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글이다. 우리 시문학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지. 누구야? 서거정의 동문선 서문이잖아. 그러면 서거정의 동문선이 어느 왕 때야? 성종 때지. 그럼 1, 2, 3, 4번 중에서 성종 때를 고르라는 거 아니야. 맞지? 몇 번이 정답이야? 2번이 당연히 정답이겠지. 자, 사실은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야. 봐봐. 내가 팔도 지리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신천 팔도 지리지가 중요하다 그랬어. 신천 팔도 지리지 세종 그걸 애우라고 했어. 팔도 지리지는 그걸 가지고 문제를 묻는 경우는 난 거의 못 봤어. 근데 신천 팔도 지리지는 수능 한능검 우리 공시 신천 팔도 지리지를 더 낸다고. 알겠지? 자, 그다음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양화소로. 자, 우리 공시에 지금까지 두 번 등장했어. 잘 기억해 보라고. 2012년 경간에서 한국사가 처음 도입됐던 해에 양화소록이 경간에 나왔었어. 그 다음에 또 언제 나왔냐? 2017년 경찰 1차에 이 양화소록이 나왔었어. 지금까지 양화소록이 우리 공시에 나온 건 두 번이야. 자, 그런데 이 양화소록을 이게 저자가 이게 강예안이야. 누구의 형이라고? 강희맹, 농자, 뭡니까? 이게 금양잠록을 지은 그 강희맹의 형님이야.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늘 말씀드렸지. 사실은 뭡니까? 이 저 옆에 묻혀 계실 뻔한 분인데 취조를 받는 과정에서 이 당시에 강희안이 굉장히 이제 그 진짜 촉망 받는 엘리트였던가 봐. 그래서 이제 그의 동지였던 이제 그 누구죠? 성산문이 이렇게 고문을 받으면서 아 저 새끼는 우리 편 아니다라고 증언을 해줘서 이 강희안이 이제 사실 죽을 뻔한 운명이었는데 풀려났다는 거지. 제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바로 강희안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세조 때입니다. 세조 때. 자, 그래서 5번 문제가 그런 문제고요. 오빠, 나 뭐 쳤어? 5번? 1번? 팔도 지리지하고 신천 팔도 지리지 구별 안 해? 사료를 몰라서? 아니 이 사료를 본 적이 없단 말이야? 이상한 사람이네.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6번. 자, 여러분 6번도 여러분들이 정답을 2번 답친 사람들이 꽤 많아. 정답은 4번이죠. 너희들은 잘 생각해봐. 지금 물음이 지금 고려시대다. 원각사지 10층탑하고 경천사지 10층탑이 비슷하긴 해. 사진으로는 비슷해. 엄연히 다른 탑이야. 지금 동그라미 2번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경천사지 10층탑으로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너무 치사반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 원래 공시에서 유명한 말장난이야. 우리 고등학교 때도 이런 거 가지고 말장난 쳤어. 야, 경천사지 10층탑하고 원각사지 10층탑 실제로 보면 사진으로는 구별 못한다? 거의 똑같아요 이거. 근데 엄연히 이름이 다르잖아. 동그라미 2번 답친 사람들은
부주의에 몰라서 틀리진 않았겠지. 부주의한 거지, 부주의. 알겠죠?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동그라미 1번, 3번은 뭐 답 친 사람이 거의 없어. 4번에 안동봉정사 극락지진이 가장 오래된 걸로 현재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다음에 갑니다. 7번. 자, 7번 정답률이 67%인가 뭐 그런데, 자, 요거 우리 공시에 4번 지문은 딱 한 번 나왔죠. 딱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1, 2, 3번 지문은 뭐 워낙 많이 나온 지문이고, 교과서 지문 그대로 끌고 놓은 거고. 자, 여러분, 만세보는 1906년에 천도교계 신문인 만세보는 국한문 혼용입니다. 순환글이 아니라 국한문 혼용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깜빡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공시에 안 나왔던 걸 냈으면 아마 낚이는 사람 정말 많을 거야. 근데 이건 기출이야. 이건 기출이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간다. 자, 이번에는 8번. 자, 8번 뭐 정답률 70% 이상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최충원이라고 하는 걸 뽑아주지는, 그러니까 못 뽑아준 사람은 아마 없을 거고. 그렇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자, 니은은 일단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리을에 전주관노이 난. 자, 여러분, 전주관노이 난 이번에 기상직 9급에 이걸 진압한 누가? 경대승에 대해서 우리 공시 역사상 처음 나왔습니다. 이건 경대승이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쌤이 세 번째 권력자인 이의민 집권기에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 뭐라고? 김삼이 효심에 난.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권력자인 최충원 집권기에 있었던 거는 만적의 난, 이비 폐자의 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디귿은 누구? 최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9번 문제. 자, 9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보신다면 문제를 못 풀 리가 없죠? 자, 어떻습니까? 이게 가가 지금 뭐죠? 한일 신협약 아니겠어? 그 뭐가 있겠어?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나는 뭐예요? 한일 의정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와 라는 여러분들이, 다는 제1차 한일협약, 라는 제2차 한일협약, 즉 을사늑약, 요거 모르진 않을 거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동그라미 3번 뭐로 고쳐야 되겠습니까? 다가 아니라 뭘 체결했다고요? 라를 체결했다고. 알겠죠? 아니, 미국, 영국 등의 열강의, 자, 뭡니까? 승인. 동의를 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카테밀약이나, 그 다음에 2차 영일동맹이나, 이걸 말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자, 10번입니다. 자, 10번 틀린 사람들이 또 많아. 아니, 선택지 네 개를 각각 세 군데 시험 나온 선택지를 세 개를 하나도 안 바꾸고 그냥 섞었어. 그냥 섞었어. 내 정답률이 이게 60%가 안 돼. 이 사람들이 똥어줌을 못 가려. 자, 여러분, 정산품 상계가 통정대부야. 그래서 통정대부 이상의 관계를 보유한 사람들을 특별히 뭐라고 한다? 당상관이라고 한다. 이 당상관을, 당상관이 바로 뭡니까? 자, 각 관서의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 소위 고위관료라고 하는 게 이 당상관을 말하는 것이.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간다. 동그라미 2번. 자, 행수제도 뭔지 알지? 자, 지금 여러분들이 공무원 합격해서 공무원 돼도 공무원 조직에서는 이런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구대장을, 자, 경감이 해야 되는 지구대장 급지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정이 나가는 그러니까 경정이 지구대장을 하는 급지가 있고, 이게 다 다른 겁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이걸 구분하는 게 이게 행수제도야. 알겠죠? 뭐 이것도 기출지문 그대로 긁어놓은 거예요. 동그라미 3번도 마찬가지죠. 동그라미 4번 뭐 틀렸어요? 참상관이, 종료품 이상이 참상관이지. 맞지? 정칠품 이하를 뭐라 그래? 참하관이라고 하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참상관 이상의 관계를 보유한 자만이, 자, 이런 뭐라고? 수령, 목민관에 임명될 수 있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죠.
자, 여러분 저 시골 현감도 자 뭐라고? 종육품이야. 알겠죠? 저 시골의 현감도 종육품이야. 종육품 이상의 관계를 보유한 참상관 이상의 관계를 보유한 자만이 자 수령이 될 수 있다는 거지. 4번이 왜 틀린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선생님 문제 너무 치사빤산 거 아닙니까? 우리 공시 문제가 원래 이래. 원래 이렇게 낸다고. 특별히 얘가 지저분한 게 아니라고. 자, 그다음에 간다. 자, 11번 갑니다. 11번 정답률 아주 좋아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거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지? 비변사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 자 처음에 임시회의기구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중종 때 삼포의 난을 계기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강화되었다. 세도정치기가 소위 비변사 전행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자 뭐라고? 자, 그렇죠. 공조를 제외한 5조의 판서와 참판이 자 이 비변사의 구성원이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갑니다.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 저는 뭐 여러분들이 살짝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신민회인 건 알겠죠? 자, 그러면 신민회의 활동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이제 1907년에 자, 이 신민회가 비밀결사의 형태로 조직이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1911년에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가 됐으니까. 자, 우리가 보통 신민회 활동 시기라고 하면 대체로 요 시기라고 봐야 돼. 자, 이것이 바로 신민의 활동 시기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근데 동그라미 3번의 광재원. 물론 이 광재원 우리 공시에 기출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광재원에 대해서 뭐 연도를 내오라는 정도는 안 했었어요. 그냥 자, 대한제국기에 설립된 국립병원이다. 뭐 이런 정도 말씀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뭐 절대 연도 수업하면서 광재원 연도 외우라는 소리 안 했잖아요. 맞아. 하지만 나머지 1번, 2번, 4번은 우리가 원래대로 원래부터 알고 있던 절대 연도 아니야. 동그라미 1번 몇 년입니까? 1908년에 원각사가 설립이 돼 갖고 1914년에 화재로 불타버렸죠. 신민의 활동 시기와 겹치죠. 동그라미 2번에 국문연구소 언제예요? 1907년에 만들어져서 1910년까지 활동을 했죠. 신민의 활동 시기랑 거의 겹치죠. 동그라미 4번에 신체의 독사신론이 1908년 아닙니까? 이거 다 지금까지 기출이 여러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됐든 알겠죠? 12번도 마찬가지예요. 광재원 몰라도 정답은 2번, 아, 3번 광재원 찍는 게 맞아요. 왜? 다른 게 전부 신민의 활동 시기와 거의 겹치니까.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 객관식 시험은 우리가 치는 시험은 객관식이야. 완벽하게 다 알고 푸는 거 아니야. 문제 풀면서 여기서 정답 될게 이게 지금 3번밖에 없어. 오케이 말해. 너무 우직하면 안 됩니다. 약간 사고가 약간 유연해야 돼. 빨리빨리 판단을 좀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갑니다. 13번. 야, 이게 정답률이 46%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1번이 틀렸는데 4번 답친 사람이 그렇게 많아. 빨리 4번 답친 사람 손들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자. 예, 많아 지금. 내가 저도 모르면 답치지 말라 그랬지. 이 4번지 이상한 건 아니야. 여러분들 중에서 고등학교 때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 송나라 때 그러니까 북송시대 이미 중국에 강남 지방에 참파벼 우리가 올벼라고 하지 점성도라고 하는 조생종 벽시가 도입되면서 벼 생산량이 크게 증가를 해. 그러면 그 점성도, 참파벼, 올벼라고 하는 그 조생종 벽시가 우리 고려는 그럼 안 흘러 들어왔을까? 당연히 우리 고려로 흘러 들어왔지.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몰라도 돼. 선생님 이번 기회에 동그라미 4번 색칠 좀 할까요? No! 그러나 1번이 확실히 틀렸잖아. 야, 국유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얼마? 4분의 1.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귀족들의 사유지나 이런 걸 빌려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생산량이 얼마? 2분의 1.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 동그라미 1번이 확실히 들렸잖아. 딱 봐도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게 딱 생겼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간다.
자, 14번 더 틀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졸라 눈치가 없어. 야, 너 봐봐. 동그라미 1번 이게 뭐야? 얘가 송죽해지, 송죽해. 맞지? 1910년대 비밀결사 중에 송죽해라고 하는 거야, 얘가.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토산 애용 부인회라고 하는 그 단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게 뭐야? 찬양해지. 동그라미 4번 이게 뭐야? 근우회지. 야,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정답될 게 근우회밖에 없지 않겠냐? 송죽해가 답이 되겠니? 눈치가 졸라 없어. 실제로 이게 3번 답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지금 딱 느낌으로 봤을 때 대한제국기야 아니면 이게 지금 일제강점기라고, 일제강점기. 알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선생님 뭐 이게 뭐 힌트가 뭐 정확하게 뭡니까? 없어. 분위기지, 분위기. 야, 너희들 잘 생각해 봐. 만약에 대한제국 1898년에 대한제국기면 무슨 뭐 여성 노동 어쩌고저쩌고 무슨 뭐 어? 부인 및 자, 소년 공예 위험 노동 및 야업 폐지 뭐 이런 야 그때 공장 있어? 노동자 계급이 있어? 전혀 없을 때잖아. 우리나라가 소위 이제 뭐 공장 비스무리한 게 생긴 게 언제야? 1920년 회사랑 폐지 이후야. 분위기를 보면 이게 일제시대지, 이게. 구한 말이겠냐고, 이게. 이게 대한제국이겠냐고. 알겠죠? 약간 눈치코치가 있어야 되는데 눈치가 졸라 없어. 아시겠죠? 이런 문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다. 자, 그 다음에 간다. 15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종이 누구야? 궁예주, 궁예. 엄마니 반매엄. 궁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이 궁예고 실제로 기출됐던 지문이죠. 2015년인가 16년 경간 기출 지문이죠, 이게. 동그라미 2번 뭡니까? 후백제 왕이었던 견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누굽니까? 역시 후백제 왕이었던 견원. 동그라미 4번 누굽니까? 왕건이잖아. 그렇지? 뭐 문제 없고. 16번. 자, 우리 수출 100억 불 1977년 이거 우리 공시에서는 거의 뭐 거의 하도 많이 들어서 애울 정도가 되는 그런 연도입니다. 실제로 이거 틀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동그라미 4번에 요거는 삼저 현상이 이때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자, 노동운동도 이때 한참 격화됐을 때죠.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알잖아. 그렇죠? 이거는 시기가 잘못된 게 아니야. 시기는 이 시기가 맞는데 자 내용이 틀린 거지. 이때 노동운동이 위축된 게 아니라 활발해졌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어떻게 됐을까? 시대가 서로 바뀐 거지. 자 여러분 유엔 재건 유엔 한국 재건단 요거 형광펜으로 새키라고 이거 자 공시에 정답은 아니지만 기출된 단어라는 걸 혹시나 아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몇 달 뒤지. 당시 한국이 완전히 폐허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유엔군 창설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뭡니까? 폐허가 된 전후 한국을 재건하기 위한 자 유엔 한국 재건위원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때 1950년부터 55년까지 활동을 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앞으로도 정답이 될 리는 없겠지만 딱 보면 아 이게 한국전쟁과 관련이 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느낌상으로 아실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은 나로 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제가 이 순문제 중에서 그나마 얘가 소위 만점방지용 문제다. 라고 낸 게 저는 17번이야. 이거 왜 냈냐? 작년 국가직 야, 작년 국가직 7급이 아니라 그 재작년 국가직 7급이지. 그렇지, 양명학 내 문제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걸 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문제를 보면 소위 이제 추론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누가 봐도 이건 정제두가 아니라 양명학이 아니라
윤유라고 생각하기 쉬워. 근데 정답은 양명학이었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지문을 보면 주자약설에 비판적인 것 같으니까 양명학이거나 정제두거나 윤유박세당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한 놈만 박아놓은 게 아니라 내가 둘 다 박아놨잖아. 2번, 4번에 둘 다 박아놨잖아. 2번은 윤휴, 허목, 윤선도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뭡니까? 예속 논쟁 당시에 남인 쪽의 대표적인 사상가였으니까. 4번은 정제두지. 1번, 3번 납친 사람은 이건 대책 없는 사람들이고 이 문제의 초점이 뭔지도 모르는 거지. 봐봐. 이걸 여러분들이 한국사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국어의 그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하란 말이야. 그 독해 문제라고 생각하란 말이야. 첫 번째 줄에 봤으니까 뭐라고 돼 있어? 나는 주자의 해석과 다른 이설을 제기하려는 것보다 의문점 몇 가지를 기록했을 뿐이다. 이게 이거 말고는 힌트가 없어. 자, 조선이라고 하는 성리학이 절대적인 나라에서는 주자의 학설을 정면으로 비판받는다는 건 이거는 진짜 목숨을 내놓는 행위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뭐란 거 지금 대충 핑계를 대고 있어. 야, 난 씨발 주자를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자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 뿐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윤유입니다. 윤유. 그러니까 이 윤유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어떻게 된 거야? 당시에 주류 노론, 주류 서인으로부터 사문난적이라고 공격받고 약사발 자셨죠. 알겠죠? 지금 동그라미 2번이 그나마 윤휴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은 누구? 정제두. 동그라미 3번은 이게 허목이죠. 허목. 동그라미 1번은 송시열이고. 알겠죠?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뭐 제가 솔직히 저는 정확하게 모르고 대충 윤유 아니면 정제두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봤더니까 뭐 이게 아무래도 뭐 좀 느낌상 좀 뭐 윤유와 좀 더 사문난적 뭐 윤유 뭐 저는 뭐 그렇게 봐서 이 문제 정답 2번으로 쳤어요. 이게 실력인 겁니다. 알겠죠? 이거 절대 이런 건 야매가 아니야. 한국사 문제 풀다 보면 9급은 이런 문제 잘 안 나오는데 7급은 이런 문제 꼭 한 문제나 두 문제씩 나옵니다. 그렇게 아주 진한 힌트가 별로 없어. 근데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면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뭐야? 도학 원류 속이라고 하는 이 책을 아는 거지. 근데 공시생들 중에서 이 책 제목 원래 알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 이런 거 외우고 다니면 내 밥그릇을 위협하는 거지. 이 새끼들은 합격하고도 공시 강사하겠다고 덤벼들 놈들이지. 이게 사실 그렇지 않, 이런 책은 공시생들이 솔직히 이거 외우고 다니는 책은 아니거든. 기출문제 집 열심히 풀다 보면 좀 센스가 있는 애들은 오 씨발 이 책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 요거 어디서 몇 번 기출문제 풀다 보니까 몇 번 있던데? 그럴 수는 있어요. 좀 평상시에 이걸 외우고 다닐 수는 없거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이 문제. 어쩔 수 없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8번 갑니다. 18번. 자, 18번에 보시면 야, 이거 정답률이 또 낮아요. 47%야. 이거 틀린 사람은 기출문제를 안 풀어본 거야. 동그라미 1번이 이게 2017년 경간 유명한 지문 아니던가요? 아, 2018년 경간 유명한 지문 아니던가요? 작년, 재작년 9월 20일 날 친 그 경간 시험 지문 아니던가요, 이게? 야, 너희들 민정문서에서 이름 봤어? 정확한 나이 봤어? 연령대를 지칭하는 6개의 곡을 가지고 뭡니까? 그 표준 툴을 사용해갖고 지금 몇 명이다? 정의 몇 명? 소자가 몇 명?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무슨 뭐, 자, 제공이 몇 명? 이런 식으로 해놨지. 그 사람의 정확한 연령, 나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 아니, 지금 종이 쪼가리 4장인데 그걸 아무리 뒤져봐도 이름이 등장하냐고. 1번이 틀린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선생님, 이런 개치사 빤사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기출 지문이라고. 이걸 틀렸으면 이거 기출 문제를 해석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안 푼 거지. 놀랍고 신비한 거 한 거지. 자, 동그라미 2번 답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우리 오빠, 뭐 답쳤어? 3번?
아, 토지의 증감은 나타나지 나 있지 않으면 요 표현에 낚였구나. 인구나 그 인구나 우마는 실제로 지난 3년간 몇 마리가 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경작지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3년간 경작지가 얼마가 늘었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왜일까? 사람이야 태어나고 죽고 그러는 거지만 경작지가 갑자기 뭐 황무지가 됐다가 다시 경작됐다가 이런 변화는 거의 없잖아. 그래서 아마도 지난 3년간 지난 3년간 뭐 소자가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구 증감을 대충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요. 우마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토지 면적, 토지 증감, 토지 결수의 증감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는 어쨌든 지금 보면 없어. 아, 거기에 낚였구나. 아, 나름 근거이시 낚였네. 야, 그래도 이름은 아닌 거지. 자, 그 다음에 뭐 또 19번 갑니다. 19번. 야, 19번 이거 정답률 왜 낮아? 아니, 이 사람이 김옥균인지 몰라? 우리 옥균이 형이잖아. 그치? 김옥균이 그 3차 수신사 박영렬을 따라서 이제 일본에 갔을 때 후쿠자, 그러니까 김옥균이 이제 일본을 두 번인가 갔다 왔는데 후쿠자와 유기치를 만났죠, 실제로. 그래서 상당히 깊은 어떤 감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동그라미 2번 누구? 김홍집.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아마 유길준이 가장 가까운 인물이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동그라미 4번은 이제 뭐 이게 아마 통역관이었던 오경석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0번 갑니다. 20번 이게 뭐예요, 이게? 농지개혁법이죠. 1949년 제헌국회에서 제정된 농지개혁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그라미 1번이 이게 뭐야, 이게? 그렇죠. 1945년 10월에 미군정이 제정한 최고 소장료 결정의 건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맞지? 너희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그 3.1제라고 하는 거 아니야. 3.1제. 야, 3.1제야. 1.3제야. 하여튼 소장료는 총수확량의 얼마를 넘지 못한다. 3분지 1을 넘지 못한다. 33.3%를 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미군정의 조치가 이게 최고 소장료 결정의 건이잖아. 오케이, 말이. 이거 농지개혁이랑 엄연히 다른 거 아니야? 자, 동그라미 2번, 3번, 4번 농지개혁법에 대한 설명이 맞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아까도 봤지만 실제로 좀 뭐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렵다 싶은 문제는 17번이고 나머지 문제들은 자 우리가 아시잖아. 제가 보자마자 5초, 10초 안에 답이 보이는 이런 문제 좀 사실 좀 싫어합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그래도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살짝 좀 어려운 문제는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해설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뭐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뭐 그 인스타나 뭐 이런 걸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 진짜 졸라 버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뭐 그 15일 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고 하여튼 잘 하십시오. 예, 마음이 조금 짠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안녕.